유기농으로 키우고 있는 저희 과일 나무 좀 소개시켜 드려볼까요? 이거는 석류예요, 석류. 작년에도 한 재작년에 심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년차, 3년차부터는 열매가 맺더라고. 작년에도 한 7개 정도 열려갖고 먹었어요. 이거는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죠. 이제 이건 뭐 블루베리. 얘는 작년에 심은 돌배 나무예요. 이거 작년에 심었는데 이파리가 다 나왔어요. 저는 블루베리 이것저것 나무를 많이 체리 나무도 심고 뭐 많이 심어 봤는데 이 벌레 때문에 개미 그때 당시에 개미도 많았었고 그래서 나무가 안 되더라고요 잘. 그리고 약을 안 뿌리다 보니까 키우기가 솔직히 좀 쉽지 않았어요. 근데 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들은 그나마 벌레가 좀 덜 달라붙는 것 그리고 개미가 이제는 없으니까 그 개미는 괜찮은데 앵두 같은 경우도 키우기 쉬워요 집안에서. 집 밖에 마당에 있으신 분들은 앵두나무는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 앵두나무는 요거는 이제 빨간 것도 있고 흰색도 있어요.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신 거를 못 먹어서 이 화이트 앵두라고 찾아보면 화이트 앵두가 엄청 달아요. 그래서 요 앵두는 신맛은 거의 없어요. 화이트 앵두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화이트 앵두도 괜찮습니다. 자, 요거는 뭐 블루베리는 보통 이제 망이 이렇게 화분이나 이런 데다 심는데 저는 땅을 이렇게 팠었어요. 땅에다가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피트모스를 흙을 다 넣어줬거든요. 그래서 피트모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키워보는데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땅에다 심는 것도. 근데 이 블루베리는 피트모스를 엄청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분에다 심는 게 더 낫더라고요. 더 잘 자라고 더 달고 다 피트모스를 넣어줘야 돼요. 일반 흙하고는 틀리잖아요. 블루베리 흙이 따로 있어요. 피트모스라고 팔아요 따로. 이렇게. 얘는 제가 삽목을 해서 키운 거 2년 차예요. 삽목해 갖고 키운 거예요. 블루베리가 엄청 맺어 있어요. 꽃이 엄청나죠. 블루베리도 약을 하나도 칠 필요가 없어요. 오, 이 아이는 포포나무라고 혹시 아시나요? 포포나무. 얘가 지금 3년 차예요. 3년 차인데 포포나무는 5년 차가 돼야지 열매가 열리거든요. 3년 차를 심었는데 이제 뭐 꽃도 안 펴요. 아직은 뭐 이파리만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. 포포나무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아직 안 먹어봐서 맛도 망고 맛이 또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포포나무 그래 작년에 3년차, 4년차짜리를 심었어요. 이게 열매 열리는 걸 좀 하도 오래 기다려야 돼서. 근데 꽃이 이렇게 피려고 그래요. 조그매요. 이거는 땅에다 이제 심은 건데. 얘는 포포나무 이게 이것도 열매 열린다고 그래서 이제 산 거예요 작년에 따로 좀 큰 거 샀는데 화분에다 얘는 심었어요. 이제 하도 심을 데가 없었어 땅에. 얘는 꽃이 이제 폈어요. 이렇게 포포나무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밀고 나오면서 이파리가 열린다 하더라고요. 자, 올가을에는 열매를 볼 수 있겠죠. 과일나무 심으신 분들 너무 작은 것부터 심으시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심어보니까 그래도 좀 큰 거 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1년차보다 2년차 삼는 게 낫고 2년차보다 3년차 사서 심는 게 낫더라고요. 이게 심어보니까 열매를 빨리 맺는 게 더 재밌잖아요. 우리 사과나무 이거는 큰 사과인데 사과가 이제 이파리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네요. 자, 이제 꽃이 맺혔어요. 꽃이 이렇게. 사과나무는
작년까지도 약을 한 번도 안 쳤는데 작년에 엄청 열렸는데 약을 안 치니까 장마 이후에 이게 멍든 것처럼 병이 생겨갖고 거의 못 먹겠더라고요. 사과나무는 최소한의 약은 쳐줘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식초하고 물하고 이렇게 섞어서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유기농으로 키우기 위해서. 근데 안 되는 나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. 이제 사과나무, 특히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약을 아예 그렇게 안 뿌리면 먹을 수가 없어요. 이게 레몬, 얘는 오렌지 나무예요. 얘도 레몬이고, 얘는 추후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제가 열대 작물이기 때문에. 저희 집에 있는 나무 중 하나는 또 포도나무예요. 이렇게, 이렇게 요거는 작년에 가지 잘라서 그냥 심어놨는데 이렇게 꽃이 폈네요. 그래, 지금 이 나무는 4년 키웠어요. 지금 올해 5년 차죠.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워졌는데 포도가 엄청 열려요. 여기 지금.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서 저는 여름에, 한여름에 그늘지게끔 만들었거든요. 이 포도 저는 뭐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늘지게 만들어서 요 밑에 공간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지금 벌써 이제 꽃이 폈네요. 이제 이 나무는 제피나무예요. 제피나무인데 이거는 왜 심었냐면 여름에 모기가 있어서 모기에 그 퇴치할 수 있다 그래갖고 심어봤는데 올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앵두나무에 벌써 앵두가 열렸네요.